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 바로 2학기 두 번째 영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단어 8단원 I went to the beach 단어를 나머지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은 다이얼로그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 모두 잘 지냈나 모르겠어요. 요새 아주 시국이 하도 어수선해서 알다시피 뭐 정말로 좀 코로나가 너무 강렬하게 기세 등등하느라고 지금 선생님이 녹화하는 이 순간에 바로 1시간 전에 지금 우리 역동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인천에 있는 학교들, 수도권 학교들은 모두가 다 원격 수업, 즉 학교로 오지 않는 수업을 하기로 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그죠? 교육부에서. 언제까지냐면 9월 11일까지. 즉 9월 11일까지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보던 그것조차 못 봐. 망했습니다. 네, 망했죠. 그 망한 걸 어떻게 공부로 활용해야 되느냐. 이제 뭐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일단은 선생님이 계속 올려주는 이 컨텐츠 제시형 강좌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다시금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은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무튼 상황이 악화된 건 아닌데 우리 교육부에서는 일단 학생들이 더 감염될까봐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 미래들, 우리 미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래야.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미래도 잘 돼. 여러분들이 감염되면 미래도 더 힘들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조금 답답하고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오던 학교조차 못 오니까 우울할 수도 있고 선생님 말한 코로나 블루 우울한 거죠.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오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선생님한테 학교에 연락을 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받을 거니까 뭐 연락을 해도 그럼 선생님 방법을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허리 좀 쭉 펴고 팔 좀 쭉 펴보고 가슴 좀 펴보고 한번 진행할게요. 선생님도 지금 수업을 하고 와서 6학년 수업을 하고 와서 지금 조금 몸을 좀 스트레칭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손가락도 이렇게 우두둑 소리 날 때까지 눌러보고 한번. 선생님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우두둑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들리나?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it? 이거 들려? 응? 아우, 우두둑 소리 좀 났더니만 난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Lesson A. 지난번에 배운 게 여기 있네. 뿅. 네. I went to the beach. 나는 해변에 갔었어. 라는 겁니다. beach라는 말이 해변, 바닷가. 그리고 beast는 뭡니까? beast, 야수 뭐 이런 뜻. enjoy, 즐기다라는 뜻인데 또 joy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enjoy는 다로 끝나는 말이고 joy는 바로 명사,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라는 거. 그 다음 family는 가족, 가족이라는 뜻. last, rest라고도 하고 last라고도 하는 건 마지막. 다음 런이란 게 달리는 런이기도 하지만 런이 무엇 무엇을 배우다라는 뜻으로 learn을 쓰고 있다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miss는 누구누구 양 뭐 이런 뜻이 우리 한국말로는 되지만은 그게 꼭 그 결혼 안 한 누구누구를 붙이는 여자를 붙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냥 누구누구 양 뭐 이런 뜻이 있고 그다음 바로 끝나는 말이 하지만 있다 그랬어. 바로 무엇무엇을 그리워하다 혹은 무엇무엇을 놓치다 라 그래서 범인을 놓치면 범인을 그리워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경찰이 범인을 놓치면 범인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그다음 뮤지엄, 이거는 박물관이란 뜻. 자, 그리고 숙제, 오늘 배운 다섯 번 지난번에 배운 다섯 번씩 이 단어들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공책에 쓰기를 과연 했는지 안 한 사람은 지금 빨리 그 자리에서 해주길 바란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그러면 오늘 뮤지엄 했고, 그 다음 것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날짜, 8월 땡땡일. 8월 땡땡일. 뭐, 수요일이라고 치겠습니다. 아, 목요일로 칠까? 그래, 알았어. 아, 수요일인가? 그래, 알았어. 수요일로 칠게. 자, 수요일 날, 날짜는 바로 뭐냐면은, 네. 1번, 오늘의 단어, 계속하는 거. 팔레스입니다, 팔레스. 팔레스. 아이고, 팔. PA, 팔. 파에서, 리을 받침 넣으면 L, 르 발음이죠, L. 팔. 팔에서 또, 레스, 이렇게 했어야 되나, 레스라. 그럴 필요 없어요. L이 또 다시 받침이 되었다가 또 앞에 글자도 됩니다. 팔레, 팔레. 팔레, 팔레, 다음, 뭐, 코팔레? 콧구멍 팔레? 팔레스입니다. 팔레스. C, E 발음은 S 발음이 납니다. 뒤에서. 제일 단어의 뒷부분에 C, E가 오면 무조건 S 발음이 난다라는 거 이해해두면 편합니다. 무조건 단어 끝에 C, E가 나오면 S 발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편하다 그랬습니다. 팔레스. 이게 뭡니까? 아, 그래. 단어. 팔레스. 이거는 뜻이 바로 네,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궁전이 바로 팔레스입니다.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은, 우리, 지난번에도 1학기 때도 한번 배웠는데, 바로 어제라는 단어. 어제, 노래도 있다 그랬어. 무슨 노래? 그렇죠. Yesterday. Yesterday. When I see you there far away.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선생님이 정확한지 모르겠어. Yes, yesterday. Yes. 어떻게 해야 됩니까? Yes 할 때, 그렇습니다. Yes 할때그 Yes입니다. Yes. Yes. Tall. Yes, tall. Tall은 어떻게 됩니까? T, T 발음에다. T, E, 태가 되고, Yes, 태. Yes, 태. Yes, tall. R 발음이 나는 R 발음을 씁니다. R은 R 발음이 나요. 그래서 yester, yester. day가 뭡니까? 날이란 뜻이죠. day가 day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day는 우리 그냥 정확하게 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지 않고 day가 됩니다. yesterday 같이 따라해 볼게요. yesterday, yesterday는 바로 뭡니까? 예스털, 그렇지. 예스털. 털에 털자 맞죠. 예스털데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네. 바로 어제라는 뜻이 된다 했습니다. 예스털데이. 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스털데이. When I see you when you're far away. 또 가사는 정확한지 몰라. 그다음 예스털데이. 네. 뭐 그럴 수 있지 왜. 선생님 노래 못 부른다. 그래 어쩔래. 그다음 어제 배우면 오늘이 있어요. 어제 배우면 항상 오늘까지 배워야 돼. 어제 하면 오늘. 투. 이게 토라고 발음도 되지만 투가 됩니다. 투 발음도 돼요. 오가 우 발음 소리도 난다 그랬습니다. 투데이. 바로 이게 바로 투데이. 이게 바로 뭐라고? 오늘. 그다음 얘들아, 옆에 빈칸이 있는 사람은 옆에다 써도 된다. 선생님은 빈칸이 옆에 없으니까 아래다 쓰는 거야. 옆줄로 계속 써가도 됩니다. 내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일. 내일. 내일 해. 미안하단 그 말은 내일 해. 뭐 이런 노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하단 말은 내일 하면 안 되죠.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Right now. 즉시 해야 됩니다. Right now. 미안하단 말을 왜 내일 해? 이상한 사람이야. 미안하단 말은 바로 해야죠. Sorry, 그죠? Sorry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래는 이제 내일 해라, 미안하단 말은. 그러니까 내일 이별하자, 뭐 이런 뜻인 거지. 미안하단 말은 원래 즉시 해야 됩니다. 네. 자, 내일이란 말. Tomorrow입니다. 아, 선생님, 지금 왜, 갑자기 선생님, 왜 이렇게, 재미없는 농담을 하시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맞습니다. 재미없는데 농담을 하는 이유는 지금 선생님도
앞으로 지금 또 여러분들을 못 본다는 생각에, 내내 원격 수업을 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멘붕이 왔어. 멘붕. I'm in 멘붕. 그렇죠. 멘붕. 멘붕에 빠졌어. 나는 멘붕 안에 있어. I'm in 멘붕. 네, 이렇습니다. 지금도 이상하지. 뭔가 이상해, 선생님. 나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내일, tomorrow입니다. tomorrow. tomorrow라고도 해도 되고, tomorrow라고 해도 되는데, 발음이 tomorrow라든지, tomorrow, 아이고. tomorrow라든지 뭐 상관없죠. tomorrow. tomorrow라고 하는 것도 되고, 발음은 뭐 들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 뭘로 들어본다? 발음은 그렇죠. 우리 네이버에서 나오는 영어 사전에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발음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yesterday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3번. 아이고, 왜 이래? 3번. 3번은 어우,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들어왔네. 굉장히 어려운 말. 선생님, 안 어려운데요? 좀 다 아는데요? 아이고, 이거 왜 이러니? 다 아는 말. say. 에이, 선생님, 너무 다 아는데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다 알아요. 이거 정말 다 아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say. 그죠? 아, 왜 날파리가 돌아다녀? say. 말하다예요. 근데 이 말하다란 뜻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 선생님이 말하다란 말이 조금 여러 개가 있어. 그렇죠. say 말고도 있습니다. talk도 말하답니다. talk. talk. talk라고 하죠. talk도 말하다예요. 대화하다란 뜻이도 특히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 또 call. call은 아니지. call은 부르다니까. 부르다도 물론 말을 하면서 부른 건 맞지만 조금 애매해. 예. say, talk. 그 다음 뭐 대화하다, conversation도 있고, 그 다음 tell이 있죠, tell. 그렇죠. tell도 말하다요. tell도 말하다요. 근데 이게 보통 전화해서 말할 때도 tell을 쓰기도 합니다. tell. 이건 뭐 정확히 다 알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야기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친절한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다 발음 기호까지 써주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ay, talk, tell 다 말하기, 말하다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say는 그 말하다가 말했다, 말했었다라는 과거로 변할 때, 과거로 변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said, said라고 해버립니다. 이때 said는 미안. 이때 said는 said는 이때 said는 말했다야. 말했다가 돼버려. 아이고, 이것도 자 옆으로 쓰세요. 선생님은 칸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said는 말했다. 과거에 의미가 됩니다. said로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said입니다. 말했다. 알겠습니까? 네. 말했다까지 봤습니다. say, said, talk, talked, tell, told 이런 식으로 좀 말하는 게 말했었다는 말했다 이렇게 말하다의 과거는 조금 변하는 게 좀 달라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선생님 지금 한풀한 거 소리 들렸니? 그러게. 아 진짜 힘들어. 여러분들 원격 수업으로 바꿨다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좀 불편해서 더 의욕이 떨어져. 하지만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네. 앞으로 나가자. Progress, forward. 전진하자. 앞으로 work forward. 앞으로 걸어가자. Move forward. 앞으로 나 움직이자. 뭐 이런 뜻으로 선생님 여러분도 지지 않고 화이팅 하고 갑시다. Fast. 선생님 왜 fast만 쓰고 말아요? F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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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칼이 아니고 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페스티벌. 이거 뭡니까? 그렇죠. 뭐 무슨 행사.
무슨 무슨 축제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행사나 축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뜻이 있죠. 네, 이거랑 비슷한 뭐 일단 이거랑 비슷한 것 중에 페스티벌 말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이게 행사란 뜻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벤트.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게임에서 뭐 이벤트가 발생했어 이런 것처럼 사건이 발생하다 뭐 행사가 발생하다 어떤 그 무슨 무슨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뭐 이러면 이게 보통 행사란 말이죠. 페스티벌이 보통 축제란 말이 되기도 하고. 페스티벌. 그렇지. 이게 이걸 그럼 이게 축제가 앞에 와야 되겠네. 이게 축제고 약간 이게 행사 느낌. 행사 축제랑 행사가 둘다 페스티벌이 되지만 보면 알겠지만 잔치, 잔치. 그래, 알았어. 축제 행사 다 나오지. 이벤트가 행사란 뜻이 된다. 그 다음 또, 뭐, 우리 비슷한 말이 또 있잖아. 그, 우리 좀 좋아하는 거. 노래 중에 이런 노래도 있지. Party tonight. Party. 어? 똥파리? 날파리? 그 파리가 아니라? 그렇죠. Party. Party라고 해야 돼요. Party. Party. Party, party. 근데 이거 한번 우리 찾아볼까? 우리 좀 이거는 분명히 영어랑 미국식이랑 발음이 다를 거야. 한번 볼게. 우리 나와라. 뿅뿅뿅. 네이버. 아이고. 네이버에서 사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티. 파티가 파티지. 그렇지, 파티 맞잖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식. 파티. 파리. 진짜 날파리처럼. 근데 영국식은 딱딱하게 합니다. 파티. 파티. R 발음이 안 들어가. 다시 한번. 파티. 파리. 영국식은 파티. 파티. 아주 딱딱하죠. 미국식은 항상 소프트해. 부드러워. 굴려야 돼. R 발음에서 항상 굴려줘. R 소리가 나게. 근데 영국식은 R 발음을 쓰질 않아. 거의. 이렇게. 파티. 파티. R 발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식은 파티. 파리. 파리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파티까지 했습니다. 파티는 뭐야? 네, 잔치 그냥 잔치. 파티 그냥 이대로 파티죠. 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의 단어였고요.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뭐 듣기까지 다이얼로그 리스닝까지는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 다이얼로그 리스닝 들어가 있습니다. 책을 펼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대신 펴주잖아. 8단어 I went to the beach. 나는 해변에 갔었다라는 과거의 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98쪽에 다이얼로그 들어갈게요. Here we go. Look and listen. Look and listen입니다. 먼저 들어보고 보고 들어볼게요. Look and listen 어떤 단어인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이 학생 둘인데 여기 단어가 벌써 좀 남다른 모자야. 아주 화려한 모자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잘 들어볼게요. Ming, I like your cat. Did you go to the starfish aquarium? Yes, I did. I went there last summer. Oh, what did you do there? I saw seahorses and many colorful fish. That sounds interesting. What did you do last summer, Tina? I went to the beach and rode in a boat. How about you, Suho? I learned Chinese from Ming. Great. How was it? It was fun. I can say hello in Chinese. Ni hao. 니하오. 네, 훈훈하게 우리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딱 어쩐지 모자가 단서가 되고 있잖아. 벌써 모자가 독특하더라니까. 자, 한번 스크립트 보면서 하나하나 좀 해보고 끝낼게요. 너무 많이 하지 않을게. 이것까지만 할게. 티나가 이런 말 합니다. 밍아, 나는 너의 모자가 너무 좋아. 아, 너무는 없네. 그냥 나는 너의 모자가 좋아. 난 너의 모자를 좋아해. 이렇게 하죠. 나, 주인공인 나입니다. 그 다음, like가 무슨 뜻입니까? 좋아하다. 주인공 다음에 항상 다로 끝나는 말, like, 다로 끝나는 말이 나왔어.
나는 좋아한다. 뭘 좋아해? 너를 좋아해? 아니, your 바로 너의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했죠. 너의 모자, 너의 캠, your 캠입니다. 선생님이랑 안 했나, your 이거? 한 것 같은데 6학년이 했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바로 갈게요. I like your cap. 5번 I like your cap. 이거 뭡니까? I like. 근데 I like라고 하죠? 보통 I like라고 해버립니다. I like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진짜 I like라고 해요. I like. I like도 like에서 like you. I like your cam. I like your cam. I like your cam. I like your cam. Like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아이고 이거 발음이 없다고 그냥 바뀌어버리네. 그냥 스크롤. I like your cap. 이거 뭡니까? 나는 네 모자가 좋아. 난 네 모자가 마음에 들어. 난 네 모자가 좋아. 이런 뜻입니다. I like your cap. 그랬습니다. cap이 모자란 뜻이죠. 근데 cap이 항상 모자를 뜻하나? 아닙니다. cap은 야구 모자만을 뜻하고 전체적인 그냥 뭐 중절모라든지 뭐 다른 모자들은 무슨 뜻으로 쓰냐면 바로 네 맞아요. hat. 이게 바로 전체 모자입니다. hat. 전체 아이고 이거 뭐 발음을 이렇게 써야겠네. hat. 이게 전체 모자야. 그치? 그럼 캡은 무슨 모자다? 야구 모자 같은 스타일만 캡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얘가 진짜 야구 모자였는지. 뿅. Look and listen. 그래 이거 약간 이렇게만 뛰어서 그랬을 뿐이지 야구 모자 맞네. 그렇죠. 그 다음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이거 좀 어려운 말이 들려 나오고 있어. 이 어려운 말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첫 시간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말이 지금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하도록 하고 그럼 바로 숙제에 넘어갈게요. 숙제. 숙제 해야지. 이제 숙제 확실하게 한다 그랬어. 숙제는 네 바로 위에 다섯 5번까지를 한 번씩 쓴다. 공책에 쓴다. 공책 바로 아래 공책에 한 번씩 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까지 해야만이 선생님이 필기로 인정을 해요. 숙제 안 하면 필기로 인정 안 할 거야 이제부터는. 알겠습니까? 자 위에 다 5번까지를 한 번씩 공책에 쓴다. 이게 바로 숙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딱 아마도 한 번씩 쓰고 읽어보면은 아마도 그러면 딱 한 35분쯤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업시간이라 생각하고 수업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면 될 겁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두 번째 차시까지 끝났는데 어때요? 좀 속도가 느려졌죠? 속도가 느려져서 답답한 학생도 있지만은 선생님이 지금 고민을 해본 결과 1학기 때 여러분들을 평가를 해보고 한번 체킹을 해본 결과 지금 이 정도 스피드로 조금 더 스피드를 낮춰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스피드가 빠르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나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 스피드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벌어지거나 뭐 조금 못한 학생들이 잘해지거나 잘해질 수 없이 더 못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속도를 늦추는 거를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Understand me. 나를 이해해줘. 알았지? 그래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영어를 쓰잖아. 영어를 써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잘하는 학생들은 좀 영어를 늘려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It depends on your mind. 그것은 너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돼 라는 뜻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어. 알겠죠? 그럼 오늘도 수고했고 숙제는 꼭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See you next time. 수고하셨습니다.